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니? 아, 대체 그 숲에 왜 들어간 거야? 아, 그게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. 정인을 죽이려던 자들입니다.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. 그러니까요. 전 제가 억세게 운전한 걸 오늘 새삼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밖에 안 다친 거는 진짜 그 기적기나 다름없습니다. 얘가 정말... 그만 가서 쉬어. 네. 아직 치료가 다... 술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 황자님께 짐만 지우니 송구해서. 아, 짐이라뇨. 저 아이 그리 여긴 적 없습니다. 대려 즐거워요. 즐거우시다고요? 무거운 일이 많은 집안 아닙니까? 내 앞에 올 때면 다들 어찌나 힘들다고만 하는지 바라는 것도 많고. 근데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? 혼자 힘으로 뭐든 해보겠다고 버둥대는데 그 모습이 즐겁습니다. 숨통이 트여요. 저 아이를 만날 일이 기다려지고 황자님께서 술을 아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.